예, 차량 크루즈 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루즈 운전은요, 예, 시속 30k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달릴 때 일단 크루즈 기능을 누릅니다. 크루즈 기능을 누르면 예, 계기판 밑에 크루즈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 예, 운전대 손잡이를 보시면 아래쪽은 셋, 위로는 리셋 버튼인데요. 지금 시속 80km 정도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셋 하면 예, 시속 80km 달리는 상태로 예,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게 됩니다. 크루즈 기능인데요. 예, 보실까요? 내비게이션에도 약 80km로 달리고 있죠. 거의 일정한 속도로 달립니다. 이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브레이크로 살짝 밟아주면, 예, 브레이크 밟아주면은 해제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크루즈 기능을 세팅하려면 셋하면 예, 다시 셋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크루즈 기능을 해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운전대 손잡이에 캔슬이라고 있습니다. 캔슬 버튼을 눌러주면 예, 정속 운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점점 속도가 떨어지죠. 네, 한번 볼까요? 시속 74km, 69km 이렇게 떨어지죠. 예, 엑셀레이터에 발을 떼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오르막이라서 엑셀레이터에 발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시 크루즈 기능을 운전하고 싶으면 아래쪽으로 내리면 셋입니다. 셋. 예. 시속 84km에서 예, 일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셋 운전인데요. 이셋 기능을 해제하려면은 예, 캔슬을 하면 해제가 됐죠. 예, 해제가 됐습니다. 볼까요? 오르막이라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죠. 70, 예, 69. 이 상태에서 보시면 속도가 점점 떨어지죠. 63km. 자, 크루즈 기능에서 리셋, 예, 위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정했던 80km 부근이죠. 그 상태로 리셋이 됩니다. 리셋 상태에서 일정하게 달립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예, 한 85km 정도에서, 예, 세팅한 그 값으로 다시 리셋이 됩니다. 이상으로 현대차 크루즈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